여기서 저녁 8시에 여기 앉으면 밖에 레이저 쇼 하는 거 볼 수 있대요.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 밖에 한번 쭉 봐봐봐.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와, 하늘도 너무 예뻐. 와, 여기 수영장 수영공간 있었으면 왔을 텐데. 쇼핑, 이따 쇼핑하러 가서 진지하게 한번 살까 고민한다. 안녕. 저희가 지금 이제 빅토리아 피크라는 곳에 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이제 스카이 테라스에서 저희 이제 볼 거고. 우리나라 치면 남산타워 같은 곳이지 않나. 야경이 예쁘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희는 낮에 가요. 저 그래 선글라스 입었어. 아, 그럼요. 예쁜 꽃가 모자도 유진이가 가져왔어요. 아, 귀엽다. 우리나라처럼 그거 있겠지? 그 500원 넣고 이렇게 멀리 오는 거. 그거 있을 수도 있어. 확실히 낮지만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쵸, 우리 자물쇠 걸까? 아, 그건 너무 예쁘다. 자물쇠 거는 곳이 있을까? 아, 그냥 해봤어 나도.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 자, 잠시 추억에 빠져있는 유진이. 원래는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밴을 내주셔서 밴으로 이동을 하고 내려올 때는 또 트램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게 어떤 곳인가요? 여기 이제 저희 도착했고요. 저희 이제 마담투소에서 밀랍인형을 볼 거예요. 밀랍인형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언젠가 여기에 똑같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해줄 수 있어. 아, 오늘. 오늘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예뻐?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예뻐? 모델이시지 않아? 너무 예쁜데? 셀카 찍는 느낌이야. 우린 같은 곳을 바라본다. 얘기치 못하게 저는 눈을 감아요. 근데 아, 날씨가 좋긴 너무 좋은데 진짜 뜨겁다. 나는 눈을 절대 안 뜨고 싶어서 안 뜨는 게 아니에요. 눈이 이렇게밖에 떠지지 않지만. 어때요 맛이? 그냥 우리나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참치 김치찌개요. 딩동댕동. 근데 이렇게 토마토가 있어. 근데 되게 어메이징. 짬뽕 국물 같으면서도 참치 김치찌개 같으면서도 맛있습니다. 레모네이드 한잔 해주세요. 네네. 상큼하게 먹어주세요. 이 레모네이드는 김 빠진 레모네이드 맛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큼하게 해주세요. 대박. 음식 나왔어. 이게 치킨 라이스? 네, 치킨 라이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새우 파스타. 이거는요? 딥. 그리고 시림프 있습니다. 너무 좋다. 뭐부터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것부터 우리 먹어보자. 진짜 맛있는 음식과 여기 보면 스카이 라운지 바로 아래층이어서 전망이 진짜 좋거든요.
레몬 냄새 나죠? 네. 아, 그럼 진짜 맛있어요. 버스 카드로 통과했어요. 이야, 트램을 기다리는 중. 출발입니다. 갑자기 되게 막 빨라졌어. 여기도 벽화가 있어요. 저희 쭉 내려갈게요. 진짜 네온처럼 보여요. 와, 여기 한국말로 커피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다. 여기 되게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 이쪽에 거리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 저희가 지금 음성집을 가려고 김김이라는 음성집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네, 저희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집을 왔거든요. 에멕 앤 골리우스라고 유명한 아이스크림집이래요. 바로 여기입니다. 도착했다. 저희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저희가 나왔어요. 엄청 거대합니다. 예쁘죠? 이거는 풀룹스라고 과일 과자로 된 것 같아요. 저 라즈베리, 카라멜. 이거는 헤븐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 천국이라는 맛이래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레몬, 버터 오레오.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골라주셔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상큼한 맛이야? 맛있는데? 완전 시원해. 이거 완전 맛있어. 아니, 이게 더 맛있어. 맛있다. 어땠나요, 맛? 예뻐, 되게 예뻐, 예뻐. 너무 예쁜데. 맞아. 세상에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콘에다가 아이스크림 세 개를 먹었는데, 세 개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도 않은 분위기를. 맞아, 맞아. 우리 쇼핑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딤섬 먹고 나서. 난카이펀 가자.
많으시네. 우와. 되게 구경할 게 너무 많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맞아요. 진짜 여기 신호등 소리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여기 띠디디디디. 저 이제 저기 용피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을 겁니다. 밥 먹을 거예요. 완뚜면이라는 건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맛봐주세요. 어때요? 뭐든 비슷한데 그런 게 안 돼. 근데 맛있어요. 이건 바로 거위입니다. 해주세요. 처음 먹어봐요. 거위. 거위를 처음 먹어봤어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네. 치킨맛 나잖아. 오리 오리. 껍질은 닭, 구운 닭 같은 느낌 나고요. 고기는 그냥 돼지고기 느낌? 이거 한번 찍어서 먹어주세요. 찍었어요? 네, 찍었어 먹었어. 이거는 뭐예요 소스가? 그 맥도날드의 맥너게 달콤한 맛이에요. 그리고 향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호불호가 심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빵이 많죠. 근데 버거빵 빵이 많고 이렇게 이렇게 프리한 분위기예요. 저렇게 오빠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데리고 들어가요. 디즈니랜드. 너무 행복해. 드디어 디즈니랜드를 가는 날이에요. 되게 많은 걸 했네요, 아침에. 진짜 많은 걸 했어요. 뭐, 트램부터 하고. 트램부터 하고. 그 밀라비냥 유명한 데도 가고. 맞아. 진짜 너무 스카이라운지도 가고. 밥도 진짜 오늘 간식도 그렇고. 와인 먹었다, 새끼? 와인 먹은 것 같아요. 딤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이스크림 대박이었어.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에. 새우 요리도 먹고. 네. 맞아, 조금 중화 요리 같은 거. 거위 요리를 먹고. 맞아요. 그거 맛있었어요. 오늘은 약간 먹방이었지 않나? 근데 내일도 먹방이지 않을까? 내일은 그래도 디즈니랜드에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도 좀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서. 안녕. 우리 모두 잘 자요. 잘 자요. 네.